이제 465쪽 이제 단부터 그지요? 다날 몽은 산하유험하고 험이지 몽이라. 이괴상 괴덕으로서 괴명유양의라. 몽형은 이형행이니 시중야옥 비아후 동몽 동몽구하는 지은야옴. 산하유험하니 내험불가처요. 외지 망능 진하야 미지소비람 고로 위혼 몽지의람 몽형이 형행시 중야는 몽지능 형은 이형 도행야니 이형도행야니 소위 형도는 시중야님 신은 위특 군지응이요 중은 위처 특기 중이니 특중즉 시야람 비야구 동몽 동몽구와 지은야는 이이 강명지현으로 처하고 오이 동몽 거상하니 비시 이구어우람 개 오지지 응어이야람 현자 제하의 기가 차지니 구어 군일이요 구차 구지면 필무능신용지리니 고지인이 소위 필태 인군 치경 실예 이후의 왕자는 비옥 자비 존대라 개기 존덕 낙도의 불여시면 부족 여유위알세람. 단활, 몽은 산하유험하고, 이 몽궤는 산 밑에 험난함이 있고, 이거는 뭐예요? 그 개의 그냥 본 모습 갖고 그런 거죠. 그런가 하면 그 의미는 뭔가요? 험이지. 이거는 의미지요. 험난하면서도 그치는 것. 아니면 험난하여서 그친 것이 몽이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MC 몽은 아닌 거예요. 이 괴상 괴덕으로, 이제 읽을 수 있지요. 괴상과 괴덕으로 석괴명유양이라. 유풀이를 이해할 수 있겠지요. 괴상으로 말하자면 산 밑에 험난함이 있는 상황이고, 괴덕으로 말하면 험하면서 그친다는 말이고. 그렇게 읽을 수 있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니까 이 험하고 세상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려면 제일 중요한 거는 함부로 나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나서지 않고 그칠 때를 알아서 그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칠 짓자의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몽형은, 몽궤는 형통하다겠는데, 몽형이라는 것은 이 평행이니, 형하는 도로서 행하는 것이에요. 형통하는 도로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 시중야옥. 그게 바로 뭐냐면, 시, 때를 맞추는 거다.
이 시중이라는 그두 글자가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모든 때를 맞추는 거. 비야구 동문구하는. 내가 동몽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동몽이 나를 구한다라는 그 말은 지은야오. 그 나를 간절히 구하려는 그 사람의 뜻에 응해주는 거란 말이죠. 뜻이 서로 상응한다 그런 뜻보다는 그 간절히 구하려는 그 뜻에 내가 응해주는 거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 구하려는 사람이 간절하면 할수록 그 응해주는 것이 응해줄 때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죠? 산하 융엄하니 산 밑에 험난함이 있으니 내험 불가차요. 내면으로 험난하다 보니까 거기에 머물 수도 없고 외지 망문지나야 밖으로 외꾀에는 뭐예요? 산이니까 외꾀에는 그쳐서 망문진 능히 그 어느 곳, 그 누구도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서 미지수이라 할 바를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고로, 그러므로 위 혼몽지리라. 그래서 혼 어둡고 어두운 의미가 나오게 되더라 이거죠. 몽형 이 형행시중야는 몽은 형통하니 평안도로서 행하여 때에 맞춘다라고 하는 그 말은 몽지능형은 이 몽매한 것이 형통할 수 있게 되는 그 이유는 이 형도행량이 형통하는 도로서 행하기 때문이에요. 누가 봐도 저 길은 안될 길이야, 안 되는 일이야라고 하면서도 그 길로 부득부득 나가는 사람이 있고. 아, 저거는 좀 어렵긴 하겠지만, 그렇게 하고 나면 좋겠구나, 형통하는 도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 형통하다는 것은 형통하는 도로서 실행하기 때문이래요. 그러니, 소위 평도는 시중이라. 그러니 이른바 형통한다는 형도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시중이다. 때에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 시는 여기 때시자 시라는 것은 위 특군지응이요 군주의 응함을 호응함을 얻는 것이고 중은 처 듣기 중이니 여기 중이라는 것은 그 중을 얻어서 처하는 것이니 특중즉 시하라 그 중을 얻게 되면 그 자체가 바로 때다. 쉽진 않은 일이지요. 비야 구 동몽 구와 지응야는 뭘 말하냐면 이 강명지현으로 처하고 오이 동몽 거상하니 이가 양이니까 강하고 밝고 강명한 현인으로서 아랫자리에 처해 있고, 오는 서로 이게 대응하는, 호응하는 관계인데, 동무로서 윗자리에 있으니, 비, 시, 이, 구어, 오라, 개, 오지, 지, 응어, 이하라. 그것은, 이가 오한테 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의 뜻이, 이에 응해지는 거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아랫사람이 현명하니까 그 사람의 뜻에 따라주는 거다. 현자 제하에, 요런 게 이제 정전에서 읽을 수 있는 거예요. 현명한 사람이 아랫자리에 있음에, 기, 가, 자진, 이, 구어, 군이리요. 어찌 스스로 구어, 군. 임금한테 구해달, 임금을 구하려고 스스로 나서겠는다. 임금한테 나좀 써주십시오라고 나서겠느냐, 이래요. 구, 자, 구지는 진실로, 참으로 스스로 자기를 써달라고 구해서 나간다면
필무능신용지리. 반드시 능히 신용지리. 믿고 써주는 이치가 없으니 고지인이 옛 사람들이 소위 필대인군 치경실례 이후의 왕자는 옛 사람들이 반드시 임금이 공경을 다하고 예를 다하여서 예를 다하기를 기다린 다음에 거기에 나서는 것은 맹자에 많이 나왔었잖아요. 임금이 그런 마음이 아니라면 내가 어찌 가겠느냐 이런 말한 적 있어요. 그것은 어디에 있냐면 비욕 자위 존대라 개기 존덕낙도 불여시면 부족이여 유위할세라. 이 말이 참 멋진 말이지요. 그렇게 내가 버티는 모습이 되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 입장에 볼 때는. 근데 그렇게 하는 까닭은 비욕 자위 존대라. 스스로 존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대개 그 존덕낙도 임금은 뭘 갖고 있지요? 존귀를 갖고 있지요. 높은 자리를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 높은 자리에 있지만 덕을 높이려는 마음이 없으면 현인을 구할 이유가 없잖아요. 현인은 뭘 갖고 있지요? 덕을 갖고 있어요. 존다. 그죠? 그러니까 덕을 존숭하려는 그 마음과 낙포, 도, 이 사람은 아까 자수라 했잖아요? 이도자수라 했잖아요? 도로서 스스로 지키기 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도를 즐기려는 그런 마음이 임금이 갖고 있지 않다면, 불려시면 부족이여 유의하라. 유의라는 말 아시지요? 세상을 위해서 큰일, 그 현인을 만든다는 것은 현인과 손잡고 세상에 큰 일을, 위업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그런 마음이 아니라면, 즉 존덕 낙도하는 그런 군주의 마음이 아니라면 현인을 찾을 이유도 없고, 그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현인을 찾을 때 내가 그 당사자라면 거기에 호응해서 따라가 주면 임금과 함께 세상을 위해서 큰일을 할수 있기 때문에 버티는 거라 해야죠. 여기서는 그런 의미를 취하시면 될것 같아요. 468쪽, 네. 초서곡은, 단전은 끝내야지, 그죠? 초서곡은 이 당중야오 제3독 독즉불곡은 동몽열세라. 끝에 뭐뭐 일세라라는 토는 뭐뭐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겁니다. 초서곡 처음 점을 쳤을 때 일러주는 것은 초서곡이라는 말은 이 강중야 강으로서 중하는 거야. 강중으로서 하는 거고 제3독 두번세번 하는 것은 독이 되고 독하면 일러주지 않는다는 것은 동몽열세라. 그 몽매한 사람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 가르쳐준다 이거예요. 초서라는 것은 다르게 해석을 하지 마시고 위 성일이래 이것만 보세요. 그 사람 마음 자세가 참대성자예요. 참되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찾아와서 구결기몽이니 그 어리석음을 결단코 이게 그 어리석음을 완전히 그결 해결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니 즉당이 강중지도로 곡이 개발지요 마땅히 강하고 중 맞는 도로서 고해주고 개발지 그 사람을 바르고 맞는 강한 것으로 개발을 해줘야 되는 거고, 제삼이라는 그 글자는 번삭이에요. 번거로울 번자, 자주 삭자예요. 번거롭게 자주자주 하는 것을 제삼이라고 했어요. 그러니, 내 서지의 번삭가야. 그 와서 점치려는 그 의도가 자주하고
번거롭게 해서 불륜 성일이면 능히 성일치 못하면. 저 김성일 선생의 이름자가 성일 이렇잖아요. 이름이 참 좋아요. 그러니까 즉 동만이라 이렇게 되면은 더럽히고 업신여기는 것이 된다 이거죠. 그러니 그렇게 되면 부당고기하니 고해주지 않는 것이 마땅하니 곡지라도 그 사람 그렇게 사람 마음이 예, 순일하고 성일하지 못한 상태라면 일러준다 하더라도 필불능 신수 반드시 능히 믿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도위 번독이라 다만 번독할 뿐이에요. 고로 왈 동몽양이 그래서 그 몽 어두운 것을 더럽히는 그런 결과가 되니 구자 고자 그 자기 어리석음을 깨치려고 현인을 구하는 사람이나 그 깨치도록 구해주는 사람이나 즉 교육자나 피교육자나 개 번독 재삼하게 되면은 번독하게 된다 이거죠. 몽 이 양정이 성공야라. 몽의 이 몽의 양정 그 발음을 기르는 것 발음을 기르는 것이 성인의 공이 되더라 이거죠. 이게 뭐냐면 그 경목요결에서 우리 배웠는데요. 그 사람의 본성은 다 착하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만인의 존경을 받는 성인이고 나는 어찌하여 진짜 밥만 먹고 똥만 싸는 그런 사람이냐. 그것은 내가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안자가 뭐라고 말했냐면 순임금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고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나도 노력하면 저렇게 순임금 같은 성인이 될 것이다. 근데 순임금 같이 되려면 뭘 해야 된다? 양정해요. 다른 것으로 길러야지 나를. 그래야 내가 성인의 공로가 되겠지. 그런 말이 있어요. 괴사의 말 이정이라 하니 저의 괴사에 곧게 나가는 것이 이롭다라고 했으니 단에 단전에 부신기하여 거듭 그 의리를 펼쳐서 이명 부지 위계어 이요 그 이효한테만 경계를 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실 양몽지로야라 그 양몽 어리석음을 기르는 그 도에 다 이렇게 다 해당되는 말이다 이거죠. 단에 단전에 다 거듭 그 의미를 펼쳐서 그 이효에게 경계함이 될 뿐만이 아니라 그것 자체 실상 그것이 양몽지도다 이거죠. 몽매한 것을 길러주는 방법이다. 네. 미발지 미몽이니 아직 개발되지 못한 것, 아직 발육되지 못한 것을 몽이라고 말하니 이 순일 미발지 몽으로 양기정이 내 작성지공냐니 순일 미발지 몽 순이라는 것, 순자는 순수함이지요. 순수하고 한결같은 그 미발, 아직 개발되지 못한 그런 몸으로서 양기정, 그 바른 것을 기르는 것, 바른 것으로서 기르는 것이 곧 작성지공이라 성인을 만드는 성인이 되는 그런 공이니 발이 후금이면 발육한 뒤에 금지를 하게 되는 아이도 조그마할 때부터 잘 반듯한 걸로 가르쳐야 되는 거지요. 근데 얘가 그냥 못 가르치고 있다 나중에 커진 데 어떻게 금지를 하려고 하면 그 한이라고 했죠. 한격이 난승이니 아주 사나워서 사나움이 이루어져서 난승 이겨나기가 어려워. 어릴 때 못 가르치면 나중에 크면은 어떻게 할 수 없니. 그러니 양정어 몽은 어릴 때에 바르게 길러주는 것은 학지지선야라. 학지,
가르쳐 주는 것. 학지는 학은 배우는 거고 학지는 공부를 시켜주는 것의 지극한 선이 된다 이거죠. 몽지육효, 몽궤의 여섯 효가 이양은 위, 이 여섯 효에서 이양이 위 치몽자요. 요두 양이, 두 양이 아니라 구이짜리 구이의 양이 치몽자요. 몽을 다스려주는 사람이에요. 다스리는 아직 개발되지 못한 사람을 일깨워주는 역할이 구이에 있는 양효고 한효고. 사음은, 아, 이렇게 하면 해석이 잘못됐다. 여기 이렇게 해야 되겠다. 양효가 두 효잖아요. 그죠? 그두 효가 바로 몽을 다스리는 사람들인데 손발이 맞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사음은, 네 음은 다 처몽자. 몽매한 상태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다 이거죠. 그러니 이 구이효의 그 양효와 그 육오효의 음효, 음양이 서로 이 육오는 높은 자리에 있지만 구이 사람이 현명하고 강명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을 뜻을 따라서 나머지 몽매한 세상을 이끌어 나가야 된다 이거예요. 이 이체로 석 계사야라 이 체로서 계사를 풀이한 바이다 이거죠. 구이 이가 형지도로 구이가 형통할 수 있는 도로서 발인지몽하고 다른 사람들의 몽매함을 개발하고 그리고 우 듣기 시지중하니 또그 때의 중도를 얻었으니 위여함은 소지지사는 그 아래 글장에서 아래 문장에서 말한 바의 일들은 개이 형행이 당기가야라 다 형통한 도로서 행하여서 그 가당함에 합당한 것이다요. 지응자라는 말은 뜻에 응한다는 말은 이 강명하고 오유함이라. 이효는 강하면서 밝고 오효는 부드러우면서 어둡다 이거죠. 고로 이 불구오이 오구이하니 이가 오를 구하는 상황이 아니라 오가 이를 구하는 상황이 되니 기지 자상나라 그 뜻이 저절로 서로 응하는 바가 된다 이거죠. 이 강중정자는 강중정으로서 한다는 말은 이 강의 중이라 강함으로써 하되 맞는 거예요. 고로 능곡이 유절이라. 그래서 능히 그 부족한 부분을 찝어서 가르쳐 주되 유절 절제가 있어요. 그냥 막 주는 게 아니에요. 곡이라는 것은 서자 이삼이면 즉 문자 고독이 곡자 역독이라. 이 더럽힐 독자 독이라는 것은 점치는 사람이 똑같은 상황을 두고 두 번, 세번 거듭 점을 치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묻는 사람도 진실도 더럽혀진 거지요. 더럽혀졌다는 것은 흐려진 거지요. 간절함으로 물어야 되는데 간절한 마음이 조금씩 자꾸 계측을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게 아닌데 이렇게 묻는 거잖아요. 그리고 곡자 역독이라. 또 일러주는 사람도 또한 그게 진실하지 못한 거잖아요. 몽이 양정이 내작 선지공이니 그 몽매한 때는 바른 것으로서 길러주는 것이 곧 성인을 만드는 공이니 소위 석이정주의다. 그것이 바로 이정의 의미를 해석한 말이 된다. 단까지는 읽어야 되는데 제가 아까 못 읽었는데.